선수가 이번 세트, 다음 세트, 다다음 세트로 결정이 되는데 오늘 대결은 박빙입니다. 한 세트 한 세트 주고받고는 1대1 상황이에요. 네, 전략의 실패로 연보성 선수가 먼저 키를 쥐었습니다만 도재욱 선수가 본인의 특유의 어떤 화력전을 통해서 연보성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연보성 선수는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배짱 있게 그 많이 먹고 본인도 업그레이드에 치중하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으로 가면은요, 도재욱 선수가 정말 세거든요. 네. 최근에 경기에서 이런 유행을 겪어본 적이 없는 연보성 선수고 도재욱 선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 다전지에 나온 이런 심리전 공방이 1세트에 이어 2세트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 세트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세트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에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두 선수만의 그 경기가 이제 곧 이어지죠. 이제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기를 잡아낸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연보성 선수의 흐름을 한번 끊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연보성 선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예요. 자, 이번 경기 통해서 다시 승리했다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의 시작 가겠습니다. 4강 세 번째 대결 서킷 브레이크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대란지는 연보성 선수죠. 1세트 가져오고 1세트 내줬어요. 현재 스코어는 1대1 동점입니다. 경기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죠. 오늘 두 번째 세트 경기를 따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도재욱 선수 그 물량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색깔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요. 연보성 선수는 최연하가 지금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요. 야, 이 연보성과 와 도깨비야 도깨비 신부. 예, 우리에게는 갈 수 있는 거지 결승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도재욱 우승 과정. 와, 야, 이거 직접 퀄리티가. 그리신 건가요? 야, 이거 제가 둘. 와, 이분. 야, 이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 이 정도 퀄리티면. 예, 이 정도 퀄리티면 드려야죠. 예,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감동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감동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 엄청난 퀄리티의 그림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연보성 선수가 그 좋았던 그 흐름. 네. 프로토스의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8강에서 3대0 승리 따내기 때문에. 우와! 도재욱 화이팅!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직접 쓴 것 같아요. 화자만 예. 봐도 예. 알아요. 그렇죠. 예. 직접 쓰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오서 응원을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 이제 오신 관객분들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많았었으면은 네.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한정적이라서 아,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전체 스코어를 봤을 때 프로토스가 테라를 살짝 앞서는 이런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연보성 선수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공식전 성적은 6승 2패, ASR 아래서는 2승 2패입니다. 도재욱 선수는 공식전 안에서 서킷 브레이커 테라를 만나서 1승 5패, 그리고 ASR 안에서는 1승 9패 이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자, 뭐 예. 여친보다 도재욱 남친 그분들 예 커플인가요? 예. 네, 그냥 도재욱인 것 같아요. 연보성의 시대다 이거. 네. 예. 과거의 유물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예. 예, 오셨네요. 아까 그 유니폼도 굉장히 오래된 이런 그 유니폼이거든요. 예, 진짜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네. 연보성 선수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AS 기준 10대12 박빙의 승부가 나오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예요. 물량전 갔을 때 도재욱 선수의 그 힘이 발휘가 되죠. 네. 서킷 브레이커에서 연보성 선수는 4승 3패고요. 도재욱 선수는 3승 무패예요. 네. ASR 아래서 종족별로 1승씩 다 했습니다. 테란 만나서 1승, 그 다음에 프로토스 만나서 1승, 그 다음에 저그 만나서 1승 해서 서킷 브레이커 안에서 도재욱 선수의 ASR 안 성적은 3승 무패입니다. 네. 오늘 그 연보성 선수가 좀 생각이 좀 잠길 수가 있죠. 그냥 도재욱 선수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이후에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엄청난 물량으로 압박을 네. 주기 예. 때문에 그게 좀 꺼려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서킷 브레이커는 프로토스건 테란이건 일단 많이 먹고 중장비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인 만큼 그 중후반 그런 힘싸움이 주가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자, 입구 쪽 지금 발견했고 네. 뒤쪽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네. 원게이트 사업까지 일단은 돌려놓고 상대방의 위치나 이런 것들로 알았습니다. 투패. 투패. 예. 예. 원래 앞마당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팩토리 원팩 이후에 가스를 조절해가면서 앞마당에 커맨 센터를 짓는데 투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까 그 연보승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부유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중간 사이즈로 갔다가는 도재욱 선수의 어느 정도 먹고 나오는 분량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에, 여기서 자, 앞마당이 이거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들어가서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투팩으로 시작하고 있는 연보승 선수고요. 자, 일단 대각선이라는 것이 예, 문제라면 문제인데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대각선이라면 설마 뭐 오겠어? 라는 생각도 주로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저 게이트웨이를 로보틱스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추가로 빨리 올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네. 코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로보틱스 앞마당 넥서스 올린 상황이에요. 예. 네. 또 이 소킥 같은 맵은 테란이 앞마당 먹고 최대한 빠르게 또 미네랄 확장까지 즉 트리플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죠. 엄청난 무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 거리를 대각선 방향에서 그냥 짧은 거리를 벌초와 함께 이제 투팩 병력이 예, 확 밀고 들어왔을 때 앞마당을 점령을 하고 예, 그 상태에서 경기를 만약에 못 끝냈을 경우 앞마당 쪽에 넥서스가 터져도 이기는 경우가 프로토스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각선 방향에서 병력 충원이 늦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격으로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예, 본진까지 점령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3게이트 네 3게이트 예. 앞마당 먹고 예. 일단 게이트웨이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3게이트까지 늘려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3탱크까지 지금은 생산을 해냈고 그 다음에 벌처의 이제 생산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탱크 네, 양을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는 거 네 탱크 예. 양을 보여주기 싫어할 겁니다. 내려오는 거는 그냥 내려오는 건데 네 뒤 예 사실 원탱크냐 투탱크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우선 탱크 하나만 받고 뒤쪽으로 지금 쫓아오는 두 개 탱크를 못 봤어요. 네. 네. 자, 푸른바 계속해서. 자, 영선은 어느 정도 세기의 공격인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화력에. 예, 그냥 보통 그 화력이 아니라 머린 네 개에다가 지금 탱크까지 많이 붙어서 나오는구나. 아,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벌처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죠. 네. 네. 자, 공격 면적 떨어졌고요. 네. 세 개라니 벌처. 자, 투팩이라는 투팩의 그 무서운 점은 벌처가 추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초를 지금 뒤로 숨겨도 아까 같이 네. 자, 뒤쪽으로도까지 쉴드 배터리 오, 배터리까지 대단한 걸 느낀 거예요. 네. 깊고 입고 입고 마인 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도 던지고 자, 네, 마인에 의해서 터지지만 아니면은 이게 시즈 모드를 늦게 누른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확장이 없어요. 상대는 차원째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마인만제 마인에 의한 사고만 안 터지면 네. 된다는 네. 거죠. 프로가 지금 재미 많이 보는 예, 쉴드 배터리로 쉴드 배터리로 버텼어. 버텼습니다. 야, 이 목숨 연명할 수 있는 쉴드 배터리. 네, 일구 최대한 많이 잡아서 결국 앞마당에 넥서스를 터뜨리고 위를 못 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커맨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투팩에 이은 멀티 전략이었었는데 네. 예, 벌처의 마인이 대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결국 이제 탱크는 쉴드 모드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와 진짜. 프로브의 위치와 드라군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었고 중앙에는 쉴드 배터리가 체력을 채워주면서 굉장히 잘 막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막더라도 프로브가 다 털리는 좀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보성 안 되겠다 다른 수를 또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배를 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 공격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테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구나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겠구나 판단하면서 멀티를 하겠거니 도적 선수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트리플 지역 쪽에다가 상대방의 병력 양 확인을 하고 넥서스를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플까지 확인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6시 쪽에 포렉서스를 가도 돼요. 테크를 올리면서 네. 자, 정찰 지금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자, 우선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아냈고 입구 좁혀놓고 있습니다. 드래곤이 좀 어느 정도 갇혀진 상황이에요. 네, 너무 잘 막아낸 그 프로토스라서 추가 확장을 가져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리고 로보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식의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은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엠벨을 일찍 지어서 터렛 공사를 해놓을 수밖에 없고요. 팩토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본인의 게이트웨이 숫자도 지금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팩 추가 패턴이 네. 올라가지 않은 거 지금 확인했고요. 동시 투멀티입니다. 자, 아래쪽 가져간 이후의 위쪽 활성화 들어가고 있어요. 일꾼 붙이죠. 옵적으로 일꾼 이동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팩토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게이트웨이 3개에서 뽑아놓은 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 쪽만 이런 식으로 든든하게 수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나머지 가스는 모두 다 테크트리 확보에 지금은 투자를 해도 전혀 무방한 상황입니다. 약간 그 강풍을 막다 보니까 지금 아토테크가 약간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자 이제 또 이 저 미네랄 확장이라던가 연어식적 확장의 그 건물을 지어주면서 이 벌처 난이까지도 좀 편안하게 막을 수 있도록 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 건물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드라군 배치로 지금 벌처를 막아놓고 있죠. 네. 네. 일단은 뭐 테크 상황은 상대적인 거라서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서 상대도 지금은 트리플 커맨드 센터까지 짓고 12시까지 가져가면서 과감한 수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팩토리를 늘리지 않고 커맨드 센터만 일단은 늘리고 예, 확실히 좀 이렇게 중장기전으로 넘어가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추가 게이트 타이밍 지금 잡고 있는 도적 선수고요. 네. 투팩 실패 이후에 추가 확장을 좀 가져갈 만한 그런 맵들, 특히 서킷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팩토리 두 개인 상태에서 추가로 커뮤니티 센터 과감한 그런 추가 게스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차원이도 들어왔는데 옵점 옵점가 들어가서 짚는 거 봐요. 예, 정보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은 제공을 해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전략을 짜기가 너무나도 쉽죠. 상대는 지상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확장 위주로 버티 모드로 한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단독 물량으로 계속 바꿔주면서 자신이 멀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테크가 확보가 된 이후에 싸울 것이냐 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상대가 멀티는 많지만 팩토리가 적어서 숫자가 지금 있는 병력을 한번 지금 있는 병력이 한번 갈아엎어졌을 때 추가 병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방금 전 그 2세트에서 펼쳤던 그런 벤젠과 같은 그런 구도라고 보면 되겠죠. 수비를 해야 될 곳은 어쨌든 많아집니다. 추가 확장을 많이 가져가니까요. 네, 자 상대방의 의도를 도적 선수는 알아차렸고요. 게이트 들리면서 물량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연구선 선수 이제 팩토리와 자 그 스타포트까지 올라가고 있고 포팩 맞췄어요. 네, 포팩 이제 6팩 정도가 지어져야 되는데 저 그 뭐 지금 이제 자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량 생산 기지는 많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2시까지 일단은 지어놓고 최대한 상대방의 리콜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한번 수비를 하고 업그레이드 이후를 기다리겠다라는 거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방이 워낙 이제 물량전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될 거예요. 네, 6시 확장 이어나가는 도적 선수고요. 자 병력 전진 배치 지금 가드 올리고 지금 연보성 선수는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물량을 지금 모으는 단계이고 어쨌든 좀 뚫어내면서 병력 교환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초반에 얻었던 그런 이득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업 지금 완료가 됐고 2업째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머리 하나가 더 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꾸준하게 게이트웨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량 뚫어내면서 센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터와 더불어서 뭔가 교환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비터 나온과 동시에 야, 뭐 게이트웨이 꾸준하게 지어져 가면서 발업만 출동 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게이트 늘리고 있어요. 네, 10게이트 늘렸으면 센터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 그 스타팅 포인트 쪽에도 미리 가서 파일런 세우고 그 다음에 캐논까지 건설을 해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센터 쪽으로 지금 병력 나오고 있고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리고 있는 도재우 그냥 아웃 쪽에다 지었네요. 6시 이어서 지금 9시 지금 연보성 선수도 자원줄 지금 활성화하고 자 생산 기반 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지키기 쉬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9시 지역에 넥서스를 가져갔고요. 네. 네 마인밭 제거하면서 조금씩 전진 뒤에 탱크라인이 있습니다. 네. 드랍십으로 일단 상대방이 심시티 해놓은 곳 구석에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6시 확장기지 쪽에다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예. 하이템블로 뽑아서 지금은 모아놨죠. 예. 네. 할루시네이션을 그렇죠. 예, 네. 지금 일단 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네. 할루시네이션 상대가 수비를 해놓더라도 좀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리콜 한 번을 세게 좀 때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네. 사각지대에
여기 지금 들었지만은 예. 태클을 더 좋았는데요. 예. 그리고 셔틀의 템플러를 태웠죠. 네. 태웠다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예 스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야, 그렇지만 좀 끊었어요. 아, 정민의 사격 아주 좋아요. 네. 네. 우와. 오, 야, 이거. 자, 이주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벌처 좀 맞닥뜨렸고. 질럿들이 올라갑니다. 마인맵에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나온 벌처 좀 정리하기 위해서 드라운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시 쪽에도 뭔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이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확장기지를 확보를 해놓고 12시라든가 다른 곳을 지금은 깨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는 거죠. 자, 할루시네이션까지. 네. 예, 셔틀에 태웠던 하이템플러를 활용해서 네. 자, 딱 4기의 복제물을 만들어놨죠. 자, 어디로 뚫고 들어갈 것이냐. 분명히 터렛밭이 있거나 뭐 상대가 수비라인을 형성을 했을 때 예, 그것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네. 자, 정직하게 그냥 미네랄 확장기지 쪽을 지나쳐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각도로 보이거든요. 예, 베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베슬은 가까이 있어요. 베슬은 가까이 있어요. 베슬 두 개 두 개. 베슬은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 위가 진짜 진짜 그렇게 진짜거든요. 아, 맞았어. 자, 그러나 리콜이 이미 예, 리콜 대령이 이미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예, 먼저 들어갔어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위쪽에 대규모로 안전한 지역으로 지금 리콜이 됐고요. 네. 자, 안쪽 들어가면서 잡으겠습니다. 빨리 막아야죠. 네. 탱크 배치가 미리 그 몇 개가 되어 있긴 했는데 땅덩이가 넓어서 그렇죠. 자, 드라군들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양 리콜에 성공해서 지금 들어가서 데미지 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위쪽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돕고 놓는 와중에 또 이 11시 쪽에는 이미 병력들이 생산될 수 있는 기지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란의 2위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들어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병력 올려보내고 있는데요. 무지막지하게 지금은 병력을 위쪽에다가 리콜을 해놓고 이거는 리콜이라는 거는 상대방에 나가 있어야 되는 병력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이 와중에 빈 공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멀티가 됐든 네. 어디가 됐든. 자, 여기서 지금 아비터 하나가 좀 대기 중이고 저 위에서 이 병력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좀 끌리긴 했습니다. 연보성. 네. 와우, 병력 물량이 엄청나요 지금요. 예. 물량이 바깥쪽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막 본진 안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물량 생산에는 지금은 충분하게 물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됐습니다. 여기 위쪽에 리콜. 예, 아래쪽 진러기주 네. 리콜. 리콜 자 들어왔군요. 아래쪽에 병력이 있습니다. 자, 모든 진러들이 자 마인제거를 몸으로 몸으로 그냥 한 몸으로 예, 제거 질럿이 몸으로 마인을 지워버렸어요. 네, 본진에서 리콜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진 준비하는 병력이 이제 당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들어서 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탱크가 지금 백업을 오긴 했어요. 예, 탱크 소모 없이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보동 선수는 네, 벌처는 돌아오긴 했는데요. 네, 여기서 또 시간을 끌고 있는 와중에 수비하면서 연보동 선수도 커맨센터 3시쯤에다가 가서 짓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이제 눌러가면서 업그레이드에 좀 그 최대한 기대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처 돌리고 있어요. 자, 11시 쪽까지 6시죠? 네. 자, 마인유도 자, 확장 지역 쪽을 바로 이 지역으로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세 벌처로 지금은 11시 쪽 마비시키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 추가 변경이 나오면서 아, 마인 벌처 4개입니다. 지금 공일업 자, 위로 지금 추가 변경이 올라오고 있어요. 돌아와서 싸움 걸어주고 있는 11시 쪽으로 빠집니다. 11시에는 게이트가 있어서 수비병력 뽑아낼 수가 있죠. 네. 하나 정리. 자, 위로 올라가면서 자, 견제원 병력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 네. 테라는 이제 그 12시 확장기지 커맨센터를 내려놨으면은 이 병력들을 활용을 해서 11시 확장기지 쪽으로 먼저 타겟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11시 저 지역에서 바로 병력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자신이 확장을 하러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3시 쪽에다가 커맨센터 지어서 날리고 11시를 압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았어요. 네, 잘 맞았어요. 이거는 네 바로 이제 리콜할 수 있는 정도로 각을 보고 있었는데 자, 두 번째 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바꾸죠. 예, 중앙에 있던 병력들이 리콜 대기용 병력이었었죠. 네, 이 병력들 네.
그러면서 바꿔줬습니다. 예, 바텀 처치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아비터예요, 세아비터. 네. 네. 자, 안쪽에는 터렛까지 마인 매설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게 또 어디에 떨어지느냐도 문제거든요. 마인이 지금 저쪽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너무... 많이 있어서 예, 완전 대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 여기서 마인! 오, 자라지에는 들어가는 노갖고 네. 마인 제거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별다른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네. 테란의 네. 명령을 못 잡고 후르트의 병력만 잡히게 되면 그렇죠. 이게 눈이 뽑는 동안 테란 나오거든요. 네, 11시 확장기지 쪽으로 먼저 가는 게 좋을 거 11시 확장기지 쪽으로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회는 지금은 상대방이 12시 쪽에다가 리콜을 두 번 쏟아부었을 때 병력이 많이 확충이 안 됐을 때 뛰쳐나온 것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기 사이를 갈라서 자신은 3시 쪽에다가 커맨센터 내려놓고 9시 확장기지를 깬 다음에 11시로 올라가게 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확장기지가 한두 군데밖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센터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도적 선수 병력을 돌립니다. 네. 자, 방향 바꾸고 있어요, 연부성. 네, 빈집으로. 잘못 센터로 싸우나요, 시즈모드? 예, 빈집을 지금은 들어올까봐. 어쨌든, 하이테플러의 사이닉 스톰도 지금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물량이 지금은 어느 정도 네. 모였고요. 예. 자, 그래요. 지금 소수 병력이 9시 쪽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원과 그 생산력을 이용하는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 잘 된 테란 간의 그런 싸움인데 그렇죠. 자, 중앙에서 이 프로토스는 싸우기가 싫죠. 네. 안 싸우기 위해서 정면 대결보다는 지금은 구석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더 갑니까. 네. 자, 배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겨야겠다. 자, 2.5m까지 2.5m 올릴 수 있어요. 2.5m 올릴 수 있어요. 자, 스톱불입니다. 스톱불이에요. 자, 시간 끌었고 오른도 하나하나 잡아봤고 다시 스톱! 둘이 대박인데요! 여기서 스톱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스톱! 다시 스톱! 네, 이거 안 돼요. 스톱! 한도 끝도 없이 스톱이 나옵니다. 날벼락! 상대로 이렇게 틈을 끌 수가 없는 게 프로토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위쪽에서 완전히 셔틀에 타서 안전하게 돌아왔고 배틀도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스톱을 최대한 많이 장려시켜서 여기도 지금은 여기도 왔고 저기도 왔고 네. 야, 스톱도 물량이에요. 예, 위쪽에 아직 그 드라곤 물량이 제거도 안 됐는데 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탱크 무시하고 그냥 가나요? 아, 무시 안 합니다. 안 해요, 무시 안 하네. 예, 무시해도 되는데. 예, 예, 무시 안 합니다. 이 병력들이 지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병력이 나오면서 잡히고 나오면서 잡히고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시가 지금 돌아가고 9시도 확장이 안 뛰졌기 때문에 도적의 물량은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5시도 돌아가요. 5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거 테란 상대로 저런 환상적인 스톰은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통 스톰을 쏘르다 EMP 맞고 쏘르다 벌초 탱크에 점사당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템플러였습니다만은 환상적인 템플러의 그 스톰 때문에 탱크를 많이 줄였었죠. 네, 네. 공삼진 방염대에 있는 연보성 선수의 지금 물량이 지금 여기서 힘을 내기도 전에 들어온 공격에 휘청거리고 있어요. 예, 9시 확장기지를 지금 하나도 멀티 하나도 못 날린 상태에서 센터 쪽까지 아주 그 타이밍 좋게 잡고 나갔었던 테란 병력이 한번 멈출 수밖에 없는데 대놓고 들어갑니다. 대놓고 네. 정면 대결. 야, 정면 그건... 대결 대놓고. 아니 지금 아, 기세에 눌렸어요. 기세에 눌렸어요. 이야, 이거 뭐? 야, 이거 대놓고. 야, 대놓고. 와, 대놓고. 정말... 대놓고. 대놓고. 대콜 나왔어. 대놓고 리콜. 네. 남자의 와 남자네요. 사나이 네. 몇 번의 리콜을 하는 거지? 거의 무한 네, 리콜급입니다 이거. 아니 리콜도 불량이에요. 여기 고정선들은요. 네. 결국 여기는 뭐 그냥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병력이 바로 지금은 올라올 수 있었고 예, 이 와중에 도적 선수는 센터로 지금 지출을 해가면서 사실 3시 쪽을 노려줘야 되거든요. 본진화 네. 쪽으로 수비 병력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3시 쪽을 노려주면서 그 탱크와 벌처 없는 탱크와 3시 커맨 센터를 날려버리게 되면은 자원줄이 정말 위험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연보석 선수가 좋은 반응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기 받아내야죠. 다 마인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네, 그러나 탱크 벤치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라인 쪽은 들어가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테란 병력이 어느 정도 수비가 두 번 이번에 들어간 리콜은 수비가 됐었기 때문에 있는 병력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병력 가지고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도적 속도 좀 신중하게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량이 자원이 진짜 많아요. 네, 거기다 이제 태극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리하고 확장 초토화 시켜야 되는데
자, 평점 좀 센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죠. 네. 아비토와 셔틀, 하이템플러, 사이닉스톤 뭐 이런 것들, 이 마법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법들. 전에 좀 내려오면서 넥서스 공격하고 있고. 네, 물량으로 밀어 붙일 생각인가요? 네. 일단은 대문은 든든하게 잠궈놨는데 그거를 그냥 쇠망치로 뚫고 깨부수로 들어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와. 그냥 여기서 질러들어지 많이 제거하고 뒤에 들어갔는데요. 예, 뭐 보통은 저 3시 쪽을 그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12시 쪽이 생각보다 서플리스트가 좀 적었어요. 네. 서플 같은 것도 한 6개 정도는 지어놓고 완전히 틀어 막아놓는 것이 좋을 뻔 했는데. 네, 지금 12시 쪽에서 시작 걸리고 있습니다. 커맨센터도 지금은 못 살릴 것 같은데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네. 자,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좀 완료가 됐고. 아, 그리고 수비하러 온 병력도 지금은 3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많지 않았어요. 네. 5시에 넥서스 하나 깨진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우, 저 하나가 좀 많이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물량이 몰랐습니다. 네. 지금 많이 겁먹었거든요. 멀쳐 스피드. 예, 지금 들고 있어야죠. 어떻게든. 본전선수의 물량을 좀 상대해야 되는데. 와, 이거 무서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죽을 걸 알면서 달려가잖아. 물어뜯고 죽어요. 네, 펄처 스피인. 예. 네. 정말. 계속 돌죠. 예, 네. 놀랄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 네. 이거 진짜 도재욱 선수의 플레이 홀렸는데요. 연보성이. 네. 이 물량 플레이에. 예, 그리고 사이익 스톰을 쓸 수 있는 하이테플러 다시 지금은 뒤로 도망갔었던 프로브가 또 넥서스 건설을 해놓고 있고 12시 확장 기지는 지금 오히려 깨버린 상황. 그러면은 지금 있는 병력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지금은 전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11쪽으로 전진을 해서 포토스의 자원줄을 지금 있는 병력을 가지고 깨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회전을 하면은. 네. 병력 회전을 하면은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자, 센터로 한번 나가서 마이어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이브리다가 이제 마력적인 쉴드필더. 예, 비 열리고 안 보입니다. 뭐가 예. 뭡니까? 네. 아, 옆에 배슬이 없어요. 실력드립. 안 보이면 맞아야죠. 경력이 모자라죠, 연보성. 예, 보이지 않습니다. 쉴드. 이게 개수죠. 많이 먹고 물량 짜내고. 뭐래도 정말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게 이게 개수 아닙니까? 많이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뭐 역대 최고였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현역 시절 테란전 12연승까지 기록했었던 건 아닙니까? 본인의 컬러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도재욱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만들어낸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물량을 선보였습니다. 확장들이 거의 다 가져가면서 도재욱 선수의 강한 힘으로 연보성을 찍어 눌렀어요. 예, 아, 잘 먹고 잘 자란 괴수였습니다만 단순히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약화시키는 그런 마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면서 네. 정면에 힘 맞았을 때 연보성을 꺾어버리네요. 그렇죠. 연보성 선수 이 물량상 연거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패배를 했습니다. 뒷부 일어서야 되거든요. 네. 뭔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쉬지도 않고 본질에 떨어지는 미콜 그다음에 멀티 공략 이런 것들까지 지금 확실히 도재욱 선수에게 뭔가 끌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초반에 이제 투팩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진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것 막힌 것도 좀 안 좋은 출발이었지만 예, 이후에 리콜 두 번을 열기 쪽에서 막아냈을 때 그 병력 가지고 멀티 지역 쪽에 데미지를 줄 수 있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미지를 전혀 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싸움도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원하는 싸움을 못한 연보성 선수. 자, 나이스 마이크로. 자, 오늘 여기 마지막까지 물량과 그리 섬세한 컨트롤과 그리고 이제 그 집중력과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데 아직도요 1세트 경기 패배가 가시질 않았어요. 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지한 표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이 강력한 그 괴수의 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패배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도재욱 선수에게 약이 됐어요. 물량이 될 병력을 승부하면서 연보성 선수를 찍어내려고 현재 스코어 2-1로 앞서나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대결이 가장 중요한 승부거든요. 연보성 선수가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 결승전 올라갈 수 있는 진출 자격을 도재욱 선수에게 넘겨줘야 돼요. 잠시 후 저희는 네 번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